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네, 오늘은 꼬치 얼마 전에 꼬치 한번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늦게 좀 세팅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시간이 된지 몰랐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느릿느릿하게 그냥 느릿느릿하고 있다가 시간 보고 깜짝 놀랐네요. 자, 어서 오세요. 자, 투다리. 와, 세팅 잘했네요, 오늘. 오! 이따가 후다닥! 와우! 친절하다, 사장님. 자, 오늘은 스맥을 할 건데요. 일단은 투다리에서 시켰고요. 망원점에 시켰고요. 가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긴 했는데요. 언니에게 제 하트가 꽃이네요. 멘트 그때그때 또 하시나 봐요. 대단하시다. 만들어진 멘트가 아니었구나. 그때그때 만들어지시는 멘트이셨네. 대단해. 대단하시네. 채팅창이 사라졌어요. 잠시만요. 가리 살짝 꺼야겠는데? 녹화 살짝. 네,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닭산적 9,000원, 염통 9,000원, 아스파라거스 9,000원, 가죽이라고 해가지고 그 닭껍질 있잖아요. 닭껍질 9,000원, 소세지 베이컨 9,000원, 은행 6,000원, 팽이 버섯말이 9,000원, 소금구이, 저기 새우 소금구이 9,000원, 민치는 뭐야? 아, 순살이야, 민치가. 이건가 봐. 그런 거 봐. 민치 8,500원. 김치 우동 전골 9,000원. 그리고 매운 닭발 8,500원. 매운 닭살 9,000원. 매운 닭발이 9,000원. 매운 닭살이 8,500원. 이렇게 하고요. 후식은 일단 먹어보는 걸로. 먹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맥. 잠시만요. 스맥스맥 맥주를 일단 따르고 1대1로 니들 그거 아시죠? 이거 스프라이트에서 새로 나온 거? 왜 저번에는 저 스프라이트 못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신제품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그거 중에서 익스트림 스프라이트 익스트림이 새로 나왔어. 이거 큰거 있잖아. 역시 스맥엔 큰 거지. 딱이다. 1대1 딱이네. 대박.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피필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바로. 바로 올라오네. 김치우동 한 젓갈 하고. 님들아, 투다리에 가시면 꼭 김치우동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언니 맴속에 섞어주세요. 안 섞을래요. 자,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은행도 있네요. 은행 좋아요. 꼬치 세상 맛있어 보여. 배고파서 하리보 먹으면서 보는 중이랍니다. 미사만 먹어. 그거 위험해요. 하리보 같은 건 배도 안 부르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거. 그런 게 오히려 위험한데요? 그냥 밥한 그릇 드시는 게. 언니 하루의 끝자락에 힐링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짜네요, 우리. 오케이! 짠! 무무.
언니 저한 10일 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저 대신 언니가 더 많이 먹어달라고 했어요. 오늘도 운동한다고 식단하고 중인데 저 내일 드디어 치팅데이입니다. 모든 소고기랑 모든 회를 먹을 거예요. 너무 들떠 있어요. 와 이게 약간 많이 올라오네. 탄산이 굉장하네요. 깜짝 놀랐네. 한 모금 먹을 때마다 그냥 울컥울컥 많이 하네. 요거는 염통이네요. 위사마몬 언니 볼따구에 짠? 언니 저 왔어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위사마몬 어서오세요. 뜨릉 시원하게 해주세요. 언니 맥주도 탄산이요. 그렇긴 하죠. 근데 뭔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언니 안녕하세요. 딱 맥주 안주네요. 맥주 생각나요. 이제 맥주가 생각나는 이제 그런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 이건 아스파라거스. 이거 맛있어. 저는 오히려 꼬치 이런 거 채소 꼬치가 맛있더라고요. 저 채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기보다 고기는 오로지 그냥 구워 먹는 고기 약간 이런 거 좋아하지. 그렇죠. 쭈다리는 김치 우동이죠. 저도 지금 흑맥주에 안주는 초콜릿으로 먹고 있는데 언니 눈동자 치킨을 하리보처럼 드시는 언니 사랑해요. 치킨 먹고 싶다. 님들아, 제가 TV를 많이 보진 않아요. 몇개 보는 게 많이 없긴 하는데, 이게 민친가 보다. 요번 주에, 저번 주에 놀면 뭐하니 보셨어요? 응? 치킨이 너무. 시원해, 시원해.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띠양이 드신 거 봤어요? 그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다음 주엔 치킨을 시켜 먹어야겠다. 어머, 언제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놨지? 그럴 리가 없는데. 결제만 살짝. 저 후라이드가 먹고 싶어, 후라이드. 와, 후라이드 너무 먹고 싶다. 와, 씨. 바사삭, 바사삭. 요거는 베이컨 소세지 말이네요. 오늘은 다 맥주 안주로만 먹어야죠. 진짜 맛있어. 오케이. 선배, 치킨을 위해. 치킨 드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파인애플 치킨. 뭘 먹었다고 제가요? 제가 뭘 먹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요것은,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베이컨 팽이버섯 말이. 우리 집 고양이도 감사드립니다. 귀여워. 또만 분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무무태도 제가 못 읽어드린 점 너무 죄송해요. 아마 좀 있으면 더못 읽어드릴 거예요. 아마 약간 술이 취해. 언니의 주작 먹방 유튜버시네요. 저는 진짜 주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언니 먹는 거 보면서 침 흘리고 있어요. 꼬치랑 스멘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미삼 한번. 요번 주말엔 또 꼬치에 또 맥주 시원하게 한잔 하시는 것도 집에서 배달도 되니까. 이 껍질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거. 아이고. 오늘 술방 하시네요. 오늘은 조금만 마실게요. 조금만. 저는 주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저께인가? 기억도 안 나요. 여기 있는 거 먹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김글님 또 감사드립니다. 김치우동 여긴 찐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해. 언니 저 놀랍게도 세 달째 금수 중입니다. 미사만 뭘 거짓말 닭꼬치를 안 먹어봤구나. 닭꼬치. 우리 파 닭꼬치죠. 저는 약간 소금구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꼬치는. 아까 놀면 뭐하니 보고 방금 깐부치킨 시켰어요. 저 일찍 중에 깐부치킨 있어서 너무 좋아요. 드셔보셨나요? 그거 못 먹어봤어요, 아직. 근데 그거 많이 들어는 봤어요. 지니니, 언제나 적혀 있는 것만 드시지 않는 매력 최고. 사랑해요, 미사마망. 근데 언제 한번. 정직한 방송만 해야지. 언니 항상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라면 너무 먹고 싶어요. 짜파게티. 어제 참외 10개 드셨으면서 손에 들고 있는 거 먹는 거 같아서 11개를 먹었다고 제가요? 주작 증거 아닙니까? 해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먹... 그렇구나. 언니 오늘따라 옷이 화사해 보이네요. 오늘도 미사 한번 먹... 제가 썸네일 딸때 먹는 것과를 생각을 못하고 10개를 깔아놨구나. 어머, 죄송해요. 아이, 매운 닭발. 어머, 입에 있는 거 생각 못 했네. 제가 어저께 썸네일 만들었거든요. 저 어저께 썸네일 좀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정직할 정도로 러블리함. 쭈이 더 맛있네. 미사만마. 와, 그 생각을 못했다. 대박. 언니 이제 놀토 인스타 이벤트 당첨돼서 놀토에서 강릉에 보내주신대요. 언니 보고 놀토 챙겨보는데 이벤트도 당첨되고 사랑해요. 근데 놀토 강릉이 맛있나요? 제가 그 튕겨오잖아요. 틀리면 그걸 약간 기다리고 있긴 해요. 이게 밥 먹다가 가끔씩 강냉이를 이렇게 달달한 걸 먹으면 어찌나 맛있는지. 언니 그렇게 많이 드신지 살이 안 찌신 것 같은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부러워요.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소리요? 토요일날에 어디를 가서 몸무게를 쟀거든요? 어머! 살안 쪘더라니. 86.3kg 나왔어요. 저 살이 쪈줄 알았거든요? 살이 안 쪘어. 거기 몸무게 재는 게 있길래 한번 재봤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찌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90kg 된줄 알았어요? 나름 요즘에 집에서 홈트레이닝 좀 한다고 어저께도 좀 했어요. 남통 딱딱해지기도 해요. 82 아니요 86.3.
언니 근육이 많으신가 봐요. 원래 근육이 좀 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생활 근육 같은 느낌? 새우. 매운 닭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맵네요. 언니 너무 좋아요. 귀여워. 세상에서 제일.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안 보여요? 이 조명빨이라니까요. 놀토를 보세요. 놀토 정직하게 나오더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귀여워진 않았어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귀엽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맨날 먹는 거 보고 징그럽다 그랬지. 언니 피자공다리 자연스럽게 버리는 거 보고 왔어요. 매력쩔어요. 아유 혜미님도 어서오세요. 또 우리 어딘가 보고 또 이렇게 타고 오셨구나. 요즘 좋아요. 열심히 쓰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전 달림할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안에 철컹철컹이야. 우리 핑크 공주님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제가 먹방 하면서 제일 많이 달라진 건 옷차림입니다. 알죠? 저 처음에 맨날 시커먼 옷만 입었었던 거. 그나마 좀 밝은 옷은 회색, 쥐색. 은희님 감사합니다. 순수 치킨 드셔보셨나요? 떡볶이 같이 팔아서 후라이드 고마 반반해서 먹으면 존맛이에요. 우리 동네에 못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언제 왔지? 옛날에 우리 법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옛날 회장님께서 분홍색 핑크색을 입으라고 한 이후부터 그때 진짜 한번 입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지금 옷걸이를 보면 검은색이 없어요. 다 노란색, 형광색, 분홍색. 그래서 와 진짜 많이 변했다. 누나 너무 단호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하지 말라니. 하지마. 인성이 하지마. 30대가 귀엽긴 힘드니까요. 언니 세상 졸기라고요. 광대가 진실이에요. 감사해요. 30대로 오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만으로는 아직 30대입니다. 감동이네. 옷 색상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10시부터 대기했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요 닭발. 언니 퇴근 후에 혼술하고 있는데 마침 언니 술 드셔서 같이 마시고 있는 것 같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혼술 한 잔 맥주 한 잔 딱 하는 거. 사전투표했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입덕한 지 일주일 됐어. 어머, 심팬이니, 심팬. 세핑. 출퇴근할 때, 설거지할 때, 요리할 때, 심지어 일할 때, 라디오처럼 들어요. 언니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미삼 한 번. 그래서, 약간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랑 꼬치로 빼빼로 게임을 해요. 빼빼로를 맞고 싶어요. 심심시다니.
저 옛날에 더럽게 놀 때는 그런 거. 아무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옛날 옛적에 왕 게임 할 때 얘기예요. 어쨌든 어제 튀김 방송을 내일 튀김 방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튀김 방송을 아마 쿡방도 찍고 할 것 같은데 이게 튀김 소리만 들리게 약간 해놓고 이렇게 약간 제 목소리를 더빙을 해가지고 튀김을 잘 튀긴다 생각 중인데 괜찮을랑가 모르겠네. 랜선 짠 들어요. 막걸리 마시면서 보고 있는데 주종은 달라도 같이 마시는 기분. 이상? 전선?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오늘 병원에서 계획이 없던 위인회기 시험 했는데 먹는 거 조절해야 한다고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술도 못 먹더니 보고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미소 맘마! 언니 방송 보면서 다이어트 이끈내고 있습니다. 8개월, 8월에 대회 나가는데 응원해주세요. 사랑해요. 보조개 너무 귀여워요. 햇님 차밍 포인트인가요? 여섯 쓰지 마세요. 얼굴이 조금 빨개지고 있네요. 우리 그래도 괜찮다. 튀김 소리 언니 목소리니 너무 섹시는 아니에요. 15,000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 어떡해요? 해드릴 게 없는데? 요거는 닭살입니다. 매운 닭살. 은행이 타고 있어요. 이 꼬치치도 솔직히 가서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요. 한 두세 개씩 한 번에 시키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두면은 굳잖아요. 아, 팽이버섯도 드셔주세요. 어머, 어머머. 이거 진짜 맛있는데. 팽이버섯 말이? 집 앞에 투다리 있는데 뛰쳐나가고 싶네요. 한 꼬치만. 맛있어. 요즘 새로운 햇살이 분들에게 우런 빼앗긴 기분이에요. 그래도 응원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 누구 거 아니에요. 다 제 거예요. 저는 제 것입니다. 그 누구 것도 아니야. 코로나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정말 지겨워요. 그러니까 언제 날씨가 이제 그래서 그렇지 큰일입니다. 이제 여름 되고 더워지면 마스크 어떡하냐. 더워가지고 그래 쓰이겠죠. 몸살 이후로 식욕을 잃고 힘을 없어졌는데 힘이 없어졌어요? 밥을 먹어야지. 그럼 먹방 우연히 보고 식욕 찾아서 몸살 나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밑판 햇님이 비춰서 햇님이 둘이 어머 그러네.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닭껍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채소마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라든가 아스파라거스 아니면 뭐 이렇게 버섯마리 같은 거. 오히려 닭꼬치보다는 좀 채소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새삥 햇살이님들 놀라지 않게 곁에는 당분간 넣어주세요. 아 이거요. 민치는 요겁니다. 민치. 다진 고기? 그런데 아 민치가 부대찌개 들어가요 원래? 몰랐네. 야, 드... 이거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햇살이들이 웬만하면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 제발 그건 좀 하지 마세요. 정색하면서 근데 끝까지 해요. 참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골따구가 되게 여기만 빨개지군요. 우리 인들은 우리 방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또 되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딜레이가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려면은 최대한 이모티콘은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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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부드리드님 감사드리고 전 직장에서 너무 잘해줘서 미련이 남아서 힘들었는데 다른 곳 면접 보러 가요. 붙으라고 응원해주세요. 잘 되실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해요. 입도 때문에 다 토해내고 있어요. 방금 토하고 갔는데 혜니님 보니까 행복해져요. 어러럭 어러러럭 그래도 뭐 좀 드셔야 될 텐데. 나 한 입만 주쇼. 저분 쫓아내세요. 지금 몇 번을 봤네. 저 오늘 헤어졌어요. 오늘 헤어지신 거예요? 한 6개월 후에, 제가 6개월 정도 후에 저희는 약간 이별의 약간 숙려 기간이 있어요. 하루 전 이렇게 헤어진 지 며칠 안 되었으면 위로를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또 만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당했어. 맨날 친구 술 사주고 뭐 하면 지들에게 또 만나고 또 해주고 또 술 사주고 또 해. 저희는 숙려 기간 6개월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위로를 심심치 않은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니 월급날인데 사장이 아직 안 주셔서 신카이 체일시 연체됐어요. 너무 속상해서 맥주 한잔하고 있는데 짠해주세요. 짠! 돈 내놔라 사장아! 이제 조금씩 글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해준 거 사먹겠습니다. 너무 그리고 글이 빨리 올라가. 그리고 요즘에 조금 너무 후원글만 읽는 것 같아요. 우리 후원글 조금만 줄입시다. 우리 님들 후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좀 읽어드리고 싶어. 요즘에 너무 후원글만 읽어도 너무 죄송해요. 그냥 일단은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윤미님도 감사드립니다. 인증님도 감사드리고요. 조금 진정되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은행 먹어주세요. 아, 이 컵이 750ml가 돼요? 어떻게 알았대, 이게? 요소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방송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진짜 이건 변명인데요. 변명이에요. 맞아, 변명이에요. 근데 오늘 진짜 늦은 줄 몰랐어요. 시간은 당연히 이게 글씨 쓰고 있을 때 30 몇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갑자기 정신을 놨었나 봐요. 그냥 있다가 이제 배달이 왔는데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는데 미애가 언니 지금 20분 다 됐어. 뭐? 그러고 후다닥 한 거예요. 원래 한 30분 정도만 늦어도 항상 공지를 남겨두는데 오늘 조금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밤에 늦게 되면 꼭 제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도 안 써요. 뭐 김치 후단이 내려가 있었네. 어머, 아직도 따뜻해요. 세상에나. 언니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부끄러운 일을 생각해가지고. 언니 안경전 올라오네요. 안경전 아니라 비염전이에요.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어머! 16,000명이 계세요? 진짜 기록이다. 와, 막 16,000분은 기록이에요. 대박. 언니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살쪄서 그래요. 김치우동, 적어도 투달의 김치우동 아시는 분들은 80년생? 건배! 치킨 왔어? 빨리 왔다. 아니야? 뭘 들은 거야? 아, 눈에 초점이 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취하지 않을 겁니다. 언니 수맥의 비율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음료수처럼 마셔요. 1:1로 섞었어요. 근데 한 8:2나 9:1 정도로 섞어야 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스프라이트 맛으로 먹어가지고 약간 좀 달달하게. 점점 빨리 드시네요. 술 취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식어가지고 좀 더 식은 거 싫어서. 저는 스맥 할 때 왜 스프라이트를 좋아하냐면 캬한 맛이 더 있어서 좋아요. 캬. 소세지도 먹어주세요. 오셨다. 왜 오셨었어? 어, 치킨 여기에다 부어도 되겠다. 미애님의 두산 직업. 그러니까 너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어디 너 봐봐. 아, 치킨 무? 치킨을 따뜻할 때 먹어야지. 그럼 그럼. 우와, 닭다리만 시켰지요. 닭다리만 먹고 있으면 뭔가 되게 부르주아 같아요. 그렇게 많이 차이도 나지 않는데 가격이. 아, 따뜻해. 아, 너무 좋아. 아, 17,000분? 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좋아! 좋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따뜻해 먹어야지. 우리의 치느님께서는 BBQ에서 시켰네요. 황금 올리브 다리. 아, 주말에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무 감사합니다. 어, 뜨거워. 너무 뜨거워. 18,000분이요? 뭐지? 아코님도 감사드립니다. 취미가 됐어요. 언니의 저의 소소한 취미가 됐어요. 어, 문무 죄송합니다. 정말 바삭하네요. 저건 파인애플 원머타. 어, 저분 강태. 역시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됩니다. 매님이랑 같이 사시나요? 네. 님들아, 내일 튀김 방송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우리 튀김 장인께서, 우리 매님께서 튀김 해주십니다. 어, 이렇게 먹방 채널을 챙겨보는 건 처음이에요. 햇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아, 제가. 매일?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근데 뭔가 부끄럽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궁금한 거 없으셨어요? 소스요? 어머, 위에 소스가 있었니? 근데 전 후라이드는 소스 잘 안 찍어 먹어요. 뭐야 이거? 다리, 이거 뭐 다리 왜 이렇게 커 이거? 대박 커. 근데 어차피 나 소스 안 먹어. 어, 치킨 겁나 맛있다. 한참 먹을 때 그래. 언니 식당과 동일해져 가고 있어요. 내일은 튀김이라뇨. 언니 영상 댓글에 어떤 한 분이 닉네임 한 입짧은 해님인데 몇 년째 입긴 해님 방송한다고. 도대체 입짧은 해님 어디로 갔냐고 댓글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요번에 이제 뭔가 우리 쌔뺑이 팬들이 들어오셨잖아요 많이. 아, 이분은 입짧은을 되게 은유적으로 얘기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 보면 아 정말 입이 짧구나 느끼실 거예요.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한 음식으로 배를 채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죠? 쭉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메뉴당 입이 좀 짧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위가 작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냥 입이 좀 짧다. 그런 느낌이죠. 언니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아유,
지금 뭐 18,000분 계셔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이 없네. 오늘 양치질 느낌 나오는데요. 그죠? 입이 짧다고는 했지 뭐 이렇게 적다고는 안 했으니까. 아 얼굴 많이 빨개졌네. 아 오빠하고 술방하지 말랬는데. 원래 이런 데서 이제 말 한 번 잘못하면 효과. 언니 티셔츠 색깔하고 똑같네요. 되게 부끄럽네요. 맞아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저는 진짜 만남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와 이게 언제 진정이 될까. 100만 되면 우리 또 100분 모시고 식사도 해야 되는데. 민치는 다진 고기입니다. 뭐 일상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오늘 채팅창도 좀 그렇네. 언니의 구독자 하루만에 1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박.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언니 콧등 왜 그래요? 탔어요? 제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비염이 있는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술을 먹거나 이렇게 좀 얼굴 빨개지면 이쪽이 좀 빨개진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뭔가 사람이 많으니까 죄송하네. 저는 되게 장당했었는데 나이 낳고 살이 너무 쪄서 방송만 대리만족 중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독 안 하고 실시간 챙겨보고 지난 방송 계속 보는 이 심리는 뭘까요? 어머 한일이니 구독 감사합니다. 누르셨겠지 지금은? 언니 3년 전 올라온 뷰티 방송 보고 왔어요. 진심 웃다가 잠시 기절했어요. 뷰티 방송 또 해주세요. 왜 웃으시는 거죠? 저 되게 진지하게 썼는데. 그게 방송에서는 좀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괜찮았었어요. 나 파마도 다시 한번 할 생각인디. 응? 뭐야? 성격 진짜 좋아 보이세요. 구독 취소하고 가요. 뭐야? 어제 후통 소개시켜 주셔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나 봐요. 다음에 꼭 먹을 수 있기를. 아, 진짜? 아유, 의심인데도 감사드립니다. 언니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렇죠. 제일 힘들죠. 인생 상담해 주세요. 사랑 이야기 빼놓고는 다 환영합니다. 맛있다. 고등 국물 있었네. 이거는 근데 맛있죠. 두 다리에 치킨도 파나요? 아 이거는 BBQ에 황금 올리브 닭다리만 시켰습니다. 햇님에게 인생이랑 저는 약간 내일이 없는 것 좀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계획도 약간 무계획이고 약간 계획이 있으면 좋죠. 뭔가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뭔가 삶의 좀 질도 올라가는 것 같고 하지만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계획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계획이 있었지만 항상 뭔가가 변화가 있었었어요. 아 싱글벙글입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라지더라요. 먹방은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어요. 내 인생의 계획에 먹방은 없었어요. 그렇게 또 살아가지더라고요. 내일은 또 뭘 먹을까? 요즘의 계획은 내일은 또 뭘 먹을까? 똑같은 겁니다. 님들 저기 회사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처럼 내일은 또 무슨 조합으로 먹을까? 이런 겁니다. 이제 성공하셨습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인생 사는 거 다 똑같지만 잠깐만요. 하나만 더 바꿀게요. 맥주 사이다 한 잔만 더 마시는 걸로. 와 거의 다 마셨다 이것도. 그러네요. 채빵 속도에 약간 정신이 어질어질하긴 하네요. 됐어. 완벽! 완벽! 오. 건배. 커뮤니티 캡처짤 보다가 방송 실시간 왔어요. 야무지게 지셔서 좋아요. 90만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근데 참 사람이 직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을 곳은 너무 많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게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아, 준신순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참지 마시라요. 너무 참지 마시라. 그게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정신을 해치는 일 정도면 그 정도면 좀 쉬다가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돈 벌어야지 하면서 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분이도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었는데 저는 먹방하면서 받아 근데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을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 쓰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 남들한테는 안 힘들어도 내가 힘들면 힘든 거야. 어린 시절 이야기 궁금해요. 셀프로 주세요. 어린 시절이야? 먹은 것밖에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한테 떼쓴 적도 없었대요. 엄마가 시장을 데리고 가면은 되게 편했대요. 다른 애들은 엄마 친구들 딸들 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오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랬는데 전 그런 건 없었대요. 근데 순진했던 것 같긴 한데.
아, 놀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힘들었던 게 너무 먹으니까. 아, 그리고 오늘 엄마 아빠랑 식사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걔가 누구를 닮았느냐. 엄마 아빠를 다 닮았는데 양은 우리 엄마가 더 크고 소화력은 우리 아빠가 좋대요. 애기 재우고 소맥 먹고 있어요. 90만 축하드려요. 아우, 동기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아빠가 더 먹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더 먹는데요. 세상에, 우리 아빠가 6끼를 먹는데. 근데 소화력은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아빠가 그렇게 드시고 자라 저녁에 주무셔도 아침을 그렇게 꾸벅꾸벅 드신대요. 근데 엄마는 아침은 안 먹는데요. 아침에 속이 안 좋아서. 나는 언니 좋은 게 늘 내일처럼 상담해주는 게 좋아요. 언니 같은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감정이입을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오늘 드시는 거 보니까 양이 줄긴 하셨더라. 나이가 드셔가지고. 양은, 근데 양 드시는 양은 우리 엄마가 더 많대요. 그래서 뭐요? 엄마가 더 많다고? 아빠보다 더 많다고? 전공이 뭐였었나요, 현이님은? 저는 대학은 가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진관에 취직해가지고 15년 동안을 같은 사진관에 있었습니다. 밖에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 오빠 타다닥 소리? 강아지 소리? 부모님이랑 합방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전혀 생각해본 적 없어요. 전혀? 아유, 아니 무슨 프로포즈 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햇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니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생방 처음 들어봤어요. 닭다리 한 입 한번 주세요. 배고파요. 같은 회사 15년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먹방을 찍나요? 그 15년 된 사진관이 재개발 지역으로 되면서 원래 다른 사진관 다니면서도 먹방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취직하고 어쨌든 문을 닫는다고 해가지고 문 닫고 이제 한 두세 달간 쉬면서 그때 먹방을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진관 일을 하면서. 왜냐면 사진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먹방 초반에는 항상 밥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못 벌리고 거의 마이너스 1000이었죠. 그래서 그만 들 때쯤 야 1000만 원 정도 했어. 이제 이게 다 까먹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맛있게 잘 먹고 잘 놀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딱 끝날려는 찰나에 아프리카 베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밥값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계속 사진관 다니면서 계속 했죠. 아니 초기엔 적지 않은, 당연하죠. 유튜브가 원래 처음부터 원래 다 그러지 않아요? 요즘엔 안 그런가? 아니 6개월 동안 역적지 않아서 6개월 동안 지금도 사진관을 다니나요? 그 사진관도 문 닫아가지고 요즘에 사진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는 있습니다. 다른 사진관에서도. 그 사장님도 아직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시는가? 놀토를 안 보셨나? 놀토 열심히 하자! 아, 은지님도 감사합니다. 생방 처음이다. 언니 먹방 만족합니다.
알트까지 연락이 오세요. 미경 씨, 요즘에 뭐해요? 다른 사진관 나가지 않으면 여기 나올래요? 제가 요즘에 다른 일을 해가지고요. 너 더 열심히 해주라! 아직 사진관 사장님들 몇 분 아시는데 제가 아는데 대부분 모르세요 아직. 근데 또 먹방은 또 보시는 분만 보시니까. 언니 가장 최근 연애가 언제인가요? 지금도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혜니님, 문세훈님, 혜리님 세 분이서 3분이서 짜장면 먹기 대결 어때요? 받아주실까요? 언니 처음 알게 됐을 때 언니가 운동선수였다는 얘기를 들어서 진짜 하면서 언니 방송 보고 있던 기억이 있네요. 운동했다는 룰 먹으셨어요? 우리 언니 술 먹어도 주접은 안 받아주시네요. 받아주세요. 사랑한다고요. 제가 지금 18,500분이 계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 지금 원래 지금 약간 취하는 약간 그 정도의 지금 술인데 정말 정말 안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18,000분이 지금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겁 안 깨지게 조심해. 이게 사람이 취하는 거는 정신력인 것 같아요. 약간 편해지면 취하는 거고 오늘 같은 날이나 취하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알죠? 일할 때 보면 취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언니는 언니 저 제가 언니지만 성실성과 멋짐을 배우고 갑니다. 아유 모니카님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 제가 3병을 마셨는데도 그렇게 취하지 않았었다니까요. 소주 3병을 마셨는데 3병 넘게 마셨는데 아, 물론 나중에 생각이 잘 안 나긴 했는데 실수 약간 오늘 하여튼간 그날인 것 같아요. 3병을 먹어도 멀쩡히 있어야 되는 그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집에 가도 될까요? 나 혼자 있었죠. 아, 좀 있으면 내가 취하겠다 딱 느껴서 제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집에 좀 가도 될까요? 기억이 나네 갑자기. 언니 주량 어떻게 되나? 진짜 그때그때 달라요. 맥주 한 캔 마셔도 취할 때가 있고 소주 두세 병 마실 때도 안 취할 때가 있어요. 언니는 해장을 뭘로 하시냐? 좀 느끼한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느끼한 거 좋아해요. 예전에는 땡땡의 땡땡버거 좋아했는데 대리버거 약간 예전에 그런 거 느끼한 거 좋아했는데 아니면 피자 먹던가. 어우 너구리님 아시네. 강쿤님 오셨네. 회장님 오셨네.
오늘도 얼굴에 피가 나네요. 늦었지만 90만 축하드려요. 100만 빨리 가자고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원래 옛날 초반부터 지금 초반에 오신 분들은 이제 우리 새빙이 팬들은 아유 저것도 가시 떨고 있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브로콜리님 감사드립니다. 전 예전부터도 진짜 말 강조했던 건 지금도 정말 너무너무 많다 생각하고 충분히 행복합니다. 전 30만 때도 행복했고 20만 때도 행복했고 초반에 진짜 마이너스 날 때도 진짜 행복했어요. 물론 100만 되면 행복하죠. 근데 지금도 불행하지 않다. 약간 먹방하면서 약간 돌을 닦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있잖아요. 원래 뭔가에서부터 비교하기 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는 거. 누구는 200만이네 300만이네 뭐가 나보다 더 잘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불행해지고 뭔가 그렇다고 뭔가 나보다 조금 더 안 된 사람들? 하여튼 그런 걸로 땄을 때 비교하는 순간 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비교 자체를 하면 안 돼. 그 누구와도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나 오늘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누나 시청자 수가 제 구독자 수예요. 2만까지 항상 응원합니다, 누나. 아유,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옛날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인데 비교한다는 건 근데 먹방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얼굴색 무슨 일이에요? 많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앞으로 더 행복해지길 바래요. 우리 푸딩님 감사합니다. 오, 언니 지금 좀 취하셨죠? 그래서 지금 천천히 마시고 있어요. 언니 노트에서 본 연예인 중에 제일 이쁜 사람 누구였나요? 혜린씨 빼면 전 혜린씨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혜린씨 빼면 서른씨도 진짜 예뻤었고 아! 미안해요. 비교 좀 하려고요. 햇님 말고 또 하나 최애 팽수 200만 넘었어요. 눈치쟁이야! 눈치쟁 팽아씨랑 팽아씨랑 팽수씨랑 어떻게 저랑 비교를 해요? 비교 자체가 안 되지. 은영님 감사드리고 비교는 어제 자신과 하는 것입니다. 늘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맞아요. 어제 나보다는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맞아. 어? 딜레이 있기 쉽게 시작했어요, 님들아. 언니 그 컵을 어떻게 한 손으로 드세요? 제 손이 커요. 제 손에 있으니까 일반 컵처럼 보이지 않아요? 님들아, 나름 이거 750ml 합니다. 500이 넘었네. 어느 책에서 읽었나요? 책이요? 요즘 있는 책은 한국어를 잘 못 읽었네, 그거를. 그리스인 조르바요? 그거는 안 읽은 지 오래됐어요. 그거 한
한 20페이지도 못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거 20페이지도 한 대여섯 번에 나눠서 읽었었나? 읽다가 덮고 덮고 안 되겠다. 살인의 추억 같은 거 읽어야겠다. 언니 저 언니의 맨님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오 진짜 복 받으셨다 님도 그럼. 마스크 단단히 하고 내일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언니 오늘 방송 얘기로 수다 좀 떨어야겠어요. 저에게 맨님이란 정말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맨님이 없으면 안 돼요. 제 인생에 이제는. 안 돼, 안 돼. 애인은 없어도 미애는 있어야 돼. 아니 이거 드시고 몇 시에 주무시나요? 어저께도 7시에 잤어요. 7시쯤에 자는 것 같아요. 미애님 부담인가? 아, 맨님은 누구신가요? 제 절친이에요. 같이 살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 같이 산 지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좀 위험하긴 한데, 잘 맞춰가며 사는 중입니다. 미애도 분명히 저를 참아주는 게 있을 것이고, 저도 분명히, 참아주는 게 있을 것이고, 은영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제가 빠진 스타일. 그렇습니다. 아, 제 머리 빠지는 거 보면 대머리 될 것 같아서 너무 놀래요. 아, 머리카락이 어쩜 그렇게 많이 빠져. 너무 놀랬어, 진짜. 아니 내가 머리카락을 방바닥에 있는 거 잘 못 보거든요. 아 위에 탈색해서 그래. 아니 탈색 안 했어요. 아무튼 위에 머리카락 줄게. 그렇습니다. 미애도 너도 뭐 불만 있는 거 얘기하세요. 언니 눈치 챙겨요. 네. 네. 그래도 그만큼 그 머리숱이 아니고 그냥 머리 자른 것처럼 수두두두두 떨어져서도 그래도 제가 미애를 좋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 미애를 사랑해요. 나의 평생 친구.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언니 영상에서 술 냄새 나요. 그래도 오늘 진짜 되게 너무 싫은데? 니네 잠깐 나갔다 들어보세요. 언니 나중에 다양한 국밥 맛있는 김치 먹방 어때요? 국밥 종류 안 좋아하시나요? 국밥 좋아하죠. 근데 국밥은 약간 매니아층이에요. 나갔다가 똑같아요. 미애랑은 27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13년 정도 됐네.
언니의 스낵 맛은 어떤가요? 달달합니다. 달달하고 스프라이트가 캬요. 새우가 굳었네. 언니 요즘에 최애 음식은? 아무래도 제일 자주 먹는 음식은 육개장 같아요. 저번에 프리츠에서 만난 햇살입니다. 너무 떨려서 고민 끝에 인사드렸는데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0만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삼 한번. 네? 언니 기사 뜬거 봤나요? 놀토 연예인 얘기한 거 기사로 떴어. 욕했나? 무슨 말 했지? 근데 딜레이 너무 심하다. 최성우님이랑 최간장님 얘기한 거 기억하셨어요? 다행이다. 포스 쩔었다고. 언니 백지의 정육점 6회 먹방해주세요. 진짜 미쳤어요. 엄청 맛있어요. 백지의 정육점 6회요? 한번 봐야겠네요. 놀토에서 욕할 게 없어요. 놀토 워낙에 그 분들이 우리 패널 분들이 워낙에 착해가지고 진짜 못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전 진짜 그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복 인복. 나름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정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언니 공부 좀 하게 자극제 좀 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가 인생의 달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저도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인생 만족도 최고잖아요, 지금. 인생 만족도가 좋다 저기 좋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분님 평소에도 능글능글한가요? 아니요, 되게 예의 발라요. 그 멤버 중에서는 제일 예의 바른 것 같은데? 뭔가 방송에서는 막 뭐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유 언니 오셨습니까? 되게 예의 발라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왜요? 나또 뭐라 그랬는데? 나 웃을 때 그렇게 웃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웃잖아요? 잘못 들었나? 어디서 봤지? 아, 라디오에서 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붐붐 파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머, 죄송해요. 붐붐 파워에서 들었네. 놀토에서는 안 그러셨다. 약간, 붐님이 첫 인사가 좀 웃는 소리가 좀 그렇거든요. 햇살님은 운동 어디서 하시나? 햇님은 주로 집에서 하죠. 그리고 그 뭐지? 산책은 주로 말하지 말랬다. 저 있어요, 거기. 좀 걷는 부분이 있어요. 라디오는 어디서 들으시나요? 107.7 파워 FM 4시부터 6시까지 붐붐 파워.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진짜 막 약간 자존심 상하게 웃는 거 있잖아요. 아이씨 내가 왜 터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라디오 진짜 짱 재밌어.
언니 거기서 데이트 하시나요? 아, 그 새벽에요? 누구랑? 주로 혼자 걷는디? 막 갑자기 피식 웃는 거 그런 거. 아유 장사님. 언니 맥주 마셔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기억나는 거 있다. 싫으면 시작 가서 시아버지랑 놀아요. 막 이런 거. 너 뭐야 하면서 웃는 거. 이번 평수가 진짜 시평수가 잘 빠졌나봐요. 꽃이 막대기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안 찔리는 거 보니까요. 예, 안 찔려요. 물도 좀 마시세요.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피식 웃었죠? 피식 웃었을 거야? 배부르죠? 이거 원래 술 마시면 배부른 거 더 모르는 거 몰라? 좀 그래. 뻑뻑해졌다. 먹방 멋져요. 매일매일 생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차려먹고 이러는 게 어딨어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생방송은 처음에 뵙는데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보는 제가 다 행복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후식이요, 후식 먹어야죠. 뻑뻑할 때 맥주지.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죠. 뭔가 그런 거 아니야? 먹는 거 사 먹을 때 진짜 뭔가 먹방할 때라도 그 가격 생각 안 하고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그게 바로 풍족한 삶 같아요. 전 먹방할 때는 진짜 가격 생각 안 하고 시켜 항상 초반에도 그랬어요. 아이고 후식 먹어야겠네. 후식 먹읍시다. 어? 뭐라고? 안 들려. 나 귀가 들려. 안 들려 지금. 망고? 망고? 왜 화를 내? 왜 화를 내지? 후식 먹어야지. 후식. 아 광고! 님들은 광고 보래요. 우리 미애가 잘 챙겨주는 거 보소. 대박. 17,000분이 아직도 계시네. 대박인데 진짜. 광고 했어요. 허이 호호호 좋아요. 후식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주 미지근하네. 그래도 오 색깔 봐. 대박. 내 아들, 내 아들. 저만 끊기나? 아니요, 지금 저도 끊기고 있어요. 녹화는 계속. 어머! 녹화를 1시간 20분째 하고 있네요? 오! 오늘 또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겠는데? 녹화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님들아 이모티콘 조금만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게 채팅창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딜레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외숙모가 언니 먹방 참 좋아했었어서 가지고 언니 구독 시작했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 맛 표현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고 달고 극강의 단은 자극적인 맛이죠. 약간 맵고. 망원동 살아서 형님 드시는 거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위정이 옹졸해가지고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미사맘마 생일인데 특별히 강추할 음식? 그냥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 어릴 때는 컵떡볶이 하나 사는데도 벌벌 떨었었는데 어른일 때 그죠. 그러니 돼서 엽떡에 허니콤보까지 시키는 아주 풍족한 삶이 좋아요. 돈 벌어야 돼. 어 매워. 어 좀 유난히 매운 것 같네. 뭐든 돈 벌어야 돼. 저축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저축은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축이라 할 수 있죠. 빚을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언니 새우에 안 먹어요. 새우가 너무 퍽퍽했어. 이걸 첫 번째로 먹었어야 됐어. 이거 좀 더 매워진 것 같아요. 이거 괜찮다. 몸에 영양분을 저축. 살들을 절축하고 있죠. 아, 식으면 매워져요? 아, 그래요? 언니 맵다. 치킨은 모자르다. 그럼요. 태연 씨가 따라한 거 당연히 맞죠. 완전 영광이죠. 난 써니스도 되게 좋더라. 되게 당연히 태연 씨도 좋지만 써니 씨가 두 번 나오셨잖아요. 되게 저는 저한테 잘해준 사람 좋아하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이 똑같지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지. 소니 씨가 되게 친근하게 말도 잘 걸어주더라고. 언니 강냉이 드실래요? 성격도 수더분해 보이고. 성격 진짜 좋아 보였어. 행복님도 감사드립니다. 소설 묻었어? 어머! 어쩔 수 없네. 먹을 거를 주워 주서 좋은 사람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냉이를 좀 탐하긴 하지.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너무 매워. 미안해, 내가 갖다 먹을 거야. 아니, 제가 요즘 꽂혀있는 호두마루. 감사합니다. 결혼해줘요. 몇 번을 까이는 거야? 오도마루 매우니까 일단 입을 살짝 그냥 진정시킨다 약간 요런 느낌. 언니, 왜 언니는 미애님한테 지접을 떨어요? 맞네? 근데 저는 미애 놀리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살것 같아. 모종산 나왔네요. 언니는 광고 안 들어오나요? 저 나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삼성 인덕션 했잖아요. 뭐, 그 다음에 아직 뭐, 하는 거 없는데. 에이, CJ. 에이, CJ. 언니 광고 많이 더 많이 하세요. 뭐, 들어와야 많이. 언니 진정하세요. 언니는 재계약 시즌이야. 좀 있으면 재계약 시즌이에요. 대기업의 광고는 좋은가요? 뭐 똑같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언니 타코도 좋아하시나요? 제 최애랍니다. 타코도 좋아하고요. 그 전까지 부쳐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긴 해요. 재계약 하시나요? 글쎄요, 모르는 일이죠.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죠. 미팅도 많이 해봐야 되고 여기서 이게 원래 미팅 원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니 비빔면에 꼬막 진짜 맛있어요. 아시죠? 괜찮다. 괜찮다. 아니, 이제 비빔면은 시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같이 섞어먹으면 맛있겠다. 왜 타코가 아니에요? 언니 술 드셨나요? 얼굴이 엄청 빨개요. 그러니까 부끄러워 죽겠네 정말. 아, 얼마나 먹었다고 또. 어허. 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나온 날부터 근무한 학원에서 쉬어서 한 달 반을 집에서 아들이랑 집콕하면서 이러러 나가는 신랑 밥해 먹이면서 혜니님 먹방 보면 신들린 듯이 따라 주문한 수많은 것들을 먹었더니 확진자가 됐어요. 에헤. 대리만족이 안 되시는구나. 아, 그래요? 요즘에는 확진자 이 단어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왜? 요즘에 그런 단어도 좀 쓰는 거 좀 그래요? 요즘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 이 안 지럽나요? 부러워요. 저는 차가운 건 진짜 잘 먹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희한한 표현이라서 별로다. 그럴 수 있어. 맞아, 그럴 수 있어. 아이스크림 떨어지겠어요.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이거? 단짠이야, 단짠. 단짱. 책상 위에 디퓨저 정보 좀 주세요. 어머! 어머, 맞네. 막대기가. 그러네요. 맵단. 단짠 맵단. 딱이다. 숟가락 어디 건가요? 모던 하우스 샀습니다. 모던 하우스. 드신 꼬치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무엇인가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아스파라거스가 참 맛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던하우스 피피. 맞아! 그러네! 제가 그거를 그릇 같은 거나 이런 수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사요, 모던하우스에서. 그래도 혜니 덕분에 즐거운 집콕 생활이었어요. 드디어 내일 집 탈출합니다. 돈 벌러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사마마. 요즘엔 돈 벌러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직장이 있고 돈 벌러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다는 거예요. 12시가 됐어요? 웬일이냐? 맞아요. 그동안 우리는 행복한 걸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참 행복했지. 아무 생각 없이. 중학교 때 행복했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재밌었지. 행복했지. 우리는 20대 행복했지. 생각해보면 지금 20대 진짜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아, 오늘 되게 부장님 같다. 언니 영상 본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후원 처음 해봐요. 제가 올 여름에 출국하는데 미국 플로리다 디즈니 월드 대학에서 인턴십을 붙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될까 너무 두려워요. 응원해주세요, 언니. 미사만만. 불안하네. 누가 교단 선생님 마이크 좀 뺏어라.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 너무 싫은데. 방송하시면서 글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지셨죠? 아무래도 조금 더 늘겠죠? 어머! 이도기한테 읽어주고 싶은 글이네요. 언니 같은 부장님 있으시면 회사에서 산다. 이동아! 근데 왜 우리 직원은 그러지 않을까요? 밥 한번 먹기 힘들고 연락하기 한번 하기 힘들고. 오늘도 언니 먹방 보다가 12시를 넘겼네요. 언니 사랑해요. 미사맘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왜 이거? 왜? 왜? 왜 어디가? 혜니님 눈치 생기세요. 맞아. 직원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님들아, 제가 혹시라도 진짜 심각하게 꼰대짓 하거나 꼰대짓 말하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진짜 그걸 모르는 게 꼰대거든요. 내가 꼰대짓을 하는 거를 모르는 순간부터 진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될까봐. 진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꼰대거든요. 지금이었어. 죄송합니다. 이미 그녀는 시작됐다. 요즘에 안 거는 시작된 게 또 있거든요. 집에서 말을 할 때 뭐든지 노래로 해요. 아이고 무가 많네. 아이고 두 다리가 맛있어. 너무 싫어 진짜. 아이고 오늘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뭘 먹을까? 저도 몰랐어요.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미애가 웃어가 줄 알았어요. 언니 왜 말을 노래로 해? 아휴, 오늘은 많이 먹었네. 아이고 우리 춘삼이 이뻐요. 리모컨이 어디 있나? 소리꾼. 소리꾼이래. 그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소름 돋게. 오빠 뭐예요? 밑에 계시냐? 유튜브 명창. 노랫말도 혼잣말 하는 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혼잣말을 해요. 노래 부르면서. 근데 그게 한번 인식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알겠더라고, 노래 부르는 걸. 호두마루 호두 씹히나요? 네, 되게 많이 씹혀요. 훌륭해요. 학원이 지금 끝났어요? 12시가 넘었는데? 안고 일어설 때 아이고 아이고 안 하면 아직은 괜찮아요. 진작했죠? 저 허리를 두드리면서 얼리 일어나는데? 몰라요? 이러고 일어나는데?
아, 오빠, 우리 강아지는 16살입니다. 칫솔질 제대로 하시네요. 무릎 안 쑤시면 괜찮아요. 진작에. 혜님 덕분에 매일 웃어서 좋아요. 행복하다. 그말 되게 행복한 말이다. 일단은 저를 그래도 방송 보시고 한 번이라도 웃으신다는 거는 제가 어쨌든 웃겨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웃겨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뿌듯한 말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유머코드가 조금 맞나 보다. 그게 중요합니다. 유머코드가 맞는다는 거. 저도 혜님 덕분에 웃어요. 언니 덕분에 10시가 기다려져요. 에이, 참. 울까? 나 한번 울까요? 울까요? 간만에 물어볼까? 언니는 우리 이모 같아서 웃겨요. 뭐야, 그거? 이모 같아서 웃긴 건또 뭐야? 이모가 좀 재밌으신가 보냐? 참 사람이, 좋은 기운을 준다는 게참 좋거든요. 그게 제가 될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 감사드리지. 우울한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밝은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밝은 기운을 주고 싶거든요, 솔직히. 전 동년배라 코드가 또잘 맞아요. 괜찮아요, 울지 마요. 안 울어요. 방송에서 처음 울었던 거 생각난다. MBTI 궁금해요. 이거 뭐였냐, 나. 내걸 기억을 못 해요. 영어예요, 영어. 영어였어요. 네 글자였는데? 에프피? 에? 뭐요? SEFT요? SEFTP였대요. 몰라, 근데 제가 뭔지는 잘. ESFP? 오빠, 웬일로 여기 계세요? 에헹. 언니 배안 부르나요? 좀 술에 취하면 그걸 조금 더못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까지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만합시다. 2시 10분이에요. 더 먹으면, 이거 3시, 3시간 하고 있어요. 이거 오늘 못 올라가, 또.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여기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걸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튀김 방송. 좋아요. 미애가 쉬는 날이거든요. 맛있는 거 사먹, 알지. 내일은 튀김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 중지.